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 무지개다. 자 여러분 오늘은요 되게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치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 겉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딱딱한 그냥 지점포 같이 보이는데요 찢어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열기를 가했을 때 쫙 늘어나는 먹을 수 있는 천연 색소를 이용해서 만든 무지개 치즈라고 합니다. 와 너무 예쁘다. 어떠한 맛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렇게 식빵을 가지고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지개 토스트를 향하여 고고고. 짜잔! 자 이렇게 무지개 토스트를 만들어 왔거든요. 지금 치즈가 굳으면 안 되니까 얼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 과연 무지개가 짠! 하고 나타날지 하겠습니다. 따다다 오! 뭐야 도착이 됐어. 일로 갔나? 짜증나네. 다시 갔다 올게요.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1분 동안 돌리고 왔거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벌써 녹고 있어. 안돼 잠깐. 기다려. 안돼. 자 무지개야 나와라. 슈. 여러분 무지개다. 또. 짜다다 나왔다. 약간 주치가 안 되는데? 너무 이뻐요. 이 녀석도 굳기 전에 갑니다. 무지개야 나와라. 따라라라라. 무지개. 와 무지개 치즈 폭포다 진짜. 와 너무 이쁘다. 이쁜 만큼 또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지. 오 치즈 대박. 먹어볼게요. 아 뭐지? 에이 양반들아 아무 맛도 안 나요. 이거 뭐야? 되게 이쁘긴 이쁜데 저는 이 치즈 색깔마다 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그냥 색깔만 무지개고 맛은 그냥 치즈 맛입니다. 그래서 별다른 맛은 없어요. 치즈를 이렇게 얹어서 와 진짜 치즈 풍년. 오케이 치즈를 얹어서 잼 좀 주세요. 잼 좀 주세요. 치즈만? 와 이거 진짜 잼 좀 주세요. 어떻게 붙어버렸어. 잼 가지고 왔어요. 자 땅콩 잼. 우와 발라서 빨간색 먼저 찢어서 슈. 오. 주황색. 짜자자. 노란색. 짜자자. 붉색. 짜자자. 파란색. 짜자자. 보라색. 짜자자. 네. 이렇게 해서 무지개 해체 쇼가 끝이 났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무지개 토스트는 먹을 때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치즈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. 만약에 먹을 때에는 조금 더 맛을 가미를 해서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,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둘, 셋, 나이큐!